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제 이름은 안영찬이고요. 여러분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공부를 하게 될 사람인 거고요. 자, 아마 이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일 텐데,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민법 강의하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자, 민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차 과목이죠. 1차 과목이 두 가지잖아요. 부동산학 개론하고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민법이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1차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를 합격을 해야 1차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2차 시험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2차 과목에서 성적이 우수했다 하더라도 1차 과목이 60점이 안 남아서 떨어진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차 시험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민법은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차 과목이 다 법이죠. 뭐 부동산 공법, 중개사법, 세법, 부동산 등기법 또는 지적법 이런 것들은 다 뭐죠? 법입니다. 따라서 이 민법은 결국은 2차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2차 과목을 접근하기가 대단히 용이에요. 따라서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목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문제는 민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기초고 모든 법의 기초고 베이스라고 하는데 민법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법보다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극복은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기 위해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민법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 이렇게 나뉘거든요. 우리는 민법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총칙 중에 일부, 그 다음에 물권법의 대부분, 다는 아니죠. 대부분. 그 다음에 채권법의 일부입니다. 채권법의 일부, 채권법 중에서도 계약법이죠. 계약법의 일부만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총 5개 법을 해야 돼요. 이 민사특별법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데 좀 어려워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은 입문 과정에서 처음부터까지 다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요 민법 총칙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권법법의 기초, 물권법 총론만 볼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법의 기초, 계약법 총론만 볼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기본서 과정에서 정확히 보기 공부하겠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민법 총칙, 이 부분도 민법 총칙도 다할거 아닙니다. 특히 대리에 관한 부분은 좀 뺄까 해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대리를 제외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총론, 계약법 총론에서 입문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입문 과정이 다 하지 않고 기본 베이스만을 깔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까 이걸 좀 등한히 하시고 잘안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는 완벽하게 완성하려면 항상 뭐가 중요한 거죠? 기초, 기본, 베이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도 입문과정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닦아져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하면은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안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나요? 우리 아이는 참 열심히 하는데 기초가 부족해서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다시 말하면 기초가 부족하면 나중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성적이 잘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입문과정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겨울에 일찍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름에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막 생략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급해도 입문과정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기초를 닦고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시간 절약이 된다라고 그때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또 뭐냐면 깨알같이 외우지 말자. 그죠? 깨알같이. 입문과정은. 그러니까 입문과정은 기본 베이스, 일종의 민법적인 리갈 마인드를 형성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입문과정 공부할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즐겁게, 재밌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입문 과정부터 막 깨알같이 뭔가를 외우려고 하고 막안 되면 짜증내고 이러면은 나중에 정리할 때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 기본 베이스를 까는 과정이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입문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만 하는 것도 있고 기본 이론 과정에서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입문 과정에서만 하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기본 베이스로서 깔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입문 과정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 아, 유쾌하다.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재를 보는데요. 교재, 맨 앞에 나오는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실제로 몇 페이지부터 시험 범위가 되냐면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37페이지부터가 시험 범위예요. 그럼 37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 그냥 민법에 관한 기본적인 베이스다. 그냥 내가 민법 공부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30페이지에 제3절 권리의 주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끝까지 다룰 때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입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 30페이지 권리의 주체 부분부터 볼 겁니다. 원래 주체, 이 부분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험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로서 깔고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권리 주체 해가지고 제1절 자연인이 나오죠. 법조문이 나옵니다.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민법 3조에 따른다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능력. 그래서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개념은 쉽게 잡는 겁니다. 자, 권리 능력이 뭐라고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는지 언제 권리 능력이 있느냐 해서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민법 3조에 따른다면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뭐인 거죠? 사망,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 3조에 따른다면 출생하기 전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어요. 예외는 있지만 그건 나중에 그거는 시험법에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권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태아는 뭐로 보냐면 엄마 신체의 일부로 봅니다. 엄마 몸속에 있는 심장, 폐와 같은 장기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을 하시면 운전자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엄마를 다치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엄마 신체 일부고 우리는 태아가 출생해야 사람이고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체라고 하나요? 시신이라고 하죠. 그럼 태아도 시신도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법적으로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뭐가 되는 거죠? 물건으로 될 존재인 거죠. 시신이 물건이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언짢으신 분이 계실 텐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법은 사물을 사람과 물건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어요. 사람 아니면 다뭐 해야 돼?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선진국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람과 물건의 중간 존재인 동물이라는 것을 또 하나 집어넣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 아니면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물도 물건이에요. 강아지도 물건, 고양이도 물건. 그리고 돌아가시면 시신도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아무튼 길게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민법 3조에 따른다면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 뭐가 있는 거죠? 권리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설에서 민법상 능력에서 권리 능력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의사 능력이 나오죠. 자,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하시면 돼.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뭐죠? 의사 능력이고요. 요것이 결여돼 있어요. 요것이 없으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요. 의사 무능력자간 법률 행위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살 먹은 꼬마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두살 먹은 꼬마애는 출생을 했기 때문에 뭐는 있어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권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두살 먹은 꼬마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의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말로 적으면 유아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여기도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무효라는 말이 뭐냐죠, 무효. 무효. 참 단순한 개념인데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게 되는데. 자,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3억을 줘야 됩니까? 줄 필요 없습니까? 줄 필요 없겠죠, 그죠?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죠?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무효라는 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간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간 행위는 의사무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따라서 법적인 의미에서는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르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자, 정리해볼까요? 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의사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사능력이 결여가 됐으면 의사무능력자고 의사무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무효다. 의사무능력자 간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말은 결국은 의사무능력자는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모든 책임 뭐라고요?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효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할 때 해도 되는 거 유효, 할 수 없는 거 무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 무효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시험에 잘만 나온 것이 뭐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럼 수험생들 어떠냐면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다. 남의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직구도 아닌데 왜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것이 무효라면 책임지지 않는다로 연결되잖아요.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좋다는 얘기 아니라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한 겁니다. 자,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면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럼 의사무능력자가 누가 있느냐? 만취자. 술을 이빨에 처먹었어요. 술을 이빨에 처먹어서 막 길거리에 굴러다녀요.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저런 개같은 놈. 막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개같은 놈이라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출생하고 사망하기 전이라면 뭐는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다만 그런 만취 상태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만취자는 뭐죠? 의사 무능력자인 거예요.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유아. 제가 두 살 먹은 애를 들었어요. 그럼 명확한데 12살 먹은 아이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참 애매해. 있다고요? 11살 먹은 아이니, 10살 먹은 아이니.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좀 똘똘하고 좀 총명한 사람 아이라면 9살 먹어도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될 수 있고요. 17살, 16살 먹은 사람이더라도 띨띨하면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만취자? 얼마나 술을 처먹어야 만취자일까요? 술을 잘 드시는 분은 10병 정도 먹어야 만취자인가요? 저처럼 술을 잘 못 먹는 사람은 소주 두 병만 먹으면 만취자일까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에서 중에서 가장 명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면 중인 자예요. 동의하시나요? 제가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저는 권리 능력은 있는 거죠.
다만 자빠져 자고 있는 제가 스스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수면 중인 사람은 대표적인 뭐죠? 의사 무능력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 그러면 술 처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명쾌하게 알아들어요. 감 잡히시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 이 수면 중인 사람도 명확한데 문제는 요 유아 만취자가 어떻게 해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결여화된 사람들을 따로 유용화, 정형화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는데 지금 뭐죠?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한다. 근데 이 의사 무능력이라는 제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르고 다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그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유용화, 정형화해가지고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제한 능력자 제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재 31페이지 보시면 제한 능력자 제도에서 1번 의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한 제도다. 그렇죠? 2번 제한 능력자의 취지 물론 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3번 무효와 취소의 이종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무효 취소할 때 할게요. 오늘 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유용화 정형한 누가 제한 능력자냐 해서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뭐죠? 미성년자인 거죠. 자, 미성년자는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다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라는 개념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를 따로 공부해요. 한 시간 반 정도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말만 설명드리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서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 일단은 유효한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미성년자나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1페이지 보시면 제4조가 나옵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몇 살까지 미성년자입니까? 18세까지, 그죠? 19세 미만이죠. 19세 미만, 18세까지 미성년자고요. 19세 때부터 뭐가 되죠? 성년자가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우리는 우리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무조건 뭐죠? 만 나이다. 따라서 앞에 만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뭐예요? 만 나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32페이지 오시면 미성년자 행인 능력 원칙에서 조금 구체적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구체적인데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8세까지가 뭐예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 능력자가 누가 있냐면 피한정후견이에요. 자, 피한정후견이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선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일단은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시험법면 아니니까 큰 틀만 잡을 거예요. 법조문 읽어볼게요. 32페이지 하단에 12조입니다. 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자행의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뭐라고요? 부족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줄여서 뭐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교육 특정교육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에 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한다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으면 피한정 후견인이 되고요. 피한정 후견인이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럼 피한정 후견의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 간단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몇 페이지로 가냐면 34페이지 갑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에요. 부족한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결여된 사람. 결여된 사람으로부터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 심판이 있었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든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를 했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다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34페이지에 오시면 구조가 나옵니다. 구조.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뭐가 되죠? 결여된 사람이죠. 그래서 능력이 결여된 사람.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한다. 그래서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 내지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이 되고요. 하단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큰 틀만 피성년 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아예 결여된 자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했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던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35페이지 오시면 특정 후견 심판이 나오는데 이 특정 후견 심판은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다뤄주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나오죠. 법인. 자, 법인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법이 인정한 사람, 법이 인정한 인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집합이나 또는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고요. 법인도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뭐가 인정되고요? 권리. 그래서 결국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자연인, 인간과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이 되는 거죠. 법인의 분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사람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우리가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개념은 잡을 거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 사단과 조합의 구별은 우리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가지고 소유권 할 때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소유권 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37페이지 제사장 권리의 변동 본격적인 시험 범위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